2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급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2일 종가는 4,500원 내린 127,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62,000원, 최저가는 127,000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급락은 정광현 SK케미칼 사장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현 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기 임원입니다. 정광현 사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21,852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 사장은 평균 매도가는 134,329원에서 137,056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최대 주주는 SK케미칼로 지분 68.43%를 갖고 있고 SK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SK디스커버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5.0%, 소액지주 비중이 26%입니다. 이날 거래량은 37만여 주로 전일보다 44%가량 증가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이날 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만 3천 주, 기관은 6만 8천 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